둘이 촉대스! 야! 특성과 특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신체 같은 경우는 18을 찍어줬고요. 여기 이제 운동신경 보시면은 운반 용량이 60 증가, 최대 체력이 15% 증가, 방어력이 10% 증가. 이제 이 마라토너라는 특전을 보시면은 이걸 찍으면 달리기 할 때 이제 스태미너가 소모되지가 않아요. 네, 샷건 빌드 특성상 끊임없이 뛰면서 싸우는 빌드이기 때문에 얘를 찍어주면은 상당히 좋습니다. 그리고 멀티태스킹이랑 분산집중, 이거 두 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자주 얘기했었는데 저는 이제 건플레이 할 때는 이거 두 개는 무조건 찍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총을 쓰는 빌드는 뭐가 됐든 간에 얘네 두 개는 이제 무조건 찍어주시는 게 좋아요. 선멸은 샷건이랑 LMG한테 영향을 주는 특전이고요. 이 부분은 제가 안 찍은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샷건과 라이트 머신건으로 비틀거리거나 쓰러진 적에게 주는 피해량이 10% 증가. 이제 이거는 후반부에 찍는 특전인데 사실상 이걸 찍을 때쯤이면 샷건으로 이제 두 방 내지 한 방으로 적들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이제 굳이 찍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안 찍었고요. LMG용으로는 좋아요. 근데 샷건용으로는 전 개인적으로 비추천하는 편이고요. 얘도 마찬가지 이유예요. 화상의 지속시간이 2배로 증가. 이것도 LMG용으로는 좋은데 샷건이랑 화상은 크게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 안 찍었습니다. 반사신경은 15를 찍어줬고요. 특전 같은 경우는 찍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. 얘를 15를 찍은 이유는 핑거스한테 구매할 수 있는 CNT MK4 3대 비스탄이 정확히 반사신경 15를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찍은 거예요. 테크 능력은 제작은 이렇게 찍었고요. 여기에 대해서도 딱히 설명드릴 게 없고 그냥 이거 제가 찍은 거 그대로 찍어주시면 되는데 이제 한 가지 설명드리자면은 여기 보시면은 수류탄의 피해량이 20% 증가, 공병이라는 패시브가 있죠. 얘를 찍은 이유가 이 빌드에서 투사체 발사 시스템이라는 사이버웨어를 쓸 건데 이제 얘를 찍으면 거기 데미지에 영향을 줘요. 근데 그 사이버웨어 데미지 자체가 굉장히 낮고 이거 찍어도 크게 올라가진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약간 구색 맞추려고 찍은 거지 특정 포인트 좀 부족한 분들은 굳이 안 찍어도 되긴 해요.
이제 공학 같은 경우는 스마트 무기랑 테크 무기 관련된 특전은 전부 다 찍었고요. 이것도 이제 안 찍은 거 몇 개 좀 설명드리자면은 자신의 수류탄이 주는 모든 효과에 면역이 됩니다.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투사체 발사 시스템한테는 영향을 안 주더라고, 이게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안 찍었고요. 여기서도 보시면은 수류탄 관련 특전이 두 개 있어요. 얘네도 이제 찍는다고 해서 애초에 그렇게 쓸만한 무기가 아니거든요. 투사체 발사 시스템이. 그렇기 때문에 얘네도 이제 특전 부족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두 개는 빼셔도 돼요. 냉정한 같은 경우는 인술의 암살자 인간형 적에게 주는 피해량이 15% 증가합니다. 이거 찍어줬고요. 냉혈도 달리 제가 설명드릴 게 따로 없어요. 이것도 그냥 보시고 똑같이 찍어주시면 되는데 좀 짧게 안 찍은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은 공격속도 10% 증가. 이건 근접 무게만 해당되고요. 얘는 해킹 근접 무기. 이거는 체력 재생인데 저는 어떤 빌드를 가든 체력 재생 특전은 잘 안 찍는 편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외를 했는데 뭐 이거는 취향에 따라 찍으셔도 되고요. 이제 특전이랑 특성 설명은 여기까지고요.